This is. Nice to meet you. I'm Sekihan. You really thought that I rejected it because of the model? That's why you brought Hansege? This is our T-Road Airlines way of providing the best service for you and your daughter. It is our basic duty to provide our customers the best and special service. That makes sense, but you're wasting your time. T-Road Airlines is not a business partner I'm considering. Tell me, whatever conditions you want. I'm someone that can tell you what I want, but what about the other customers who aren't able to speak out? In the campaign is important because they will be representative of our company, including the policy. When we receive a passenger's information in advance, we will arrange a sign language service. Also, sign language and subtitles will be provided during the flight. For the best service to all of our passengers, there is no exception.수아는 왜 배운 겁니까? 언젠가 말을 못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연기 때문이라고 해도 죠. 어쩌면 맡을지도 모르는 역할 때문에요. 안 나와도 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또 도망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실 저 도망가는 거 싫어해요.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덕분에 성공적인 미팅이었습니다. 고맙다고요. 2학년 교무실은 2층에 있어요. 너 수화 돼? 어, 조금. 와, 좀 못하는 게 없네. 망칠 거면 네 인생만 망쳐. 그 애 이 새끼한테 망치지 말고! 당장 그 애 불러와. 병원 가자. 야! 자식아낀 마을은 부모가 세상에 어딨어! 누가 보면 진짜 자식 위하는 부모인 줄 알겠어. 자식! 지금 나가면 부모 자식 결혼 이걸로 끝이야!
재밌었어? 네. 잘했지?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어. 잘했네. 근데 쟤는? 아, 제 친구예요. 친구? 말 안 듣게 생겼다. 외국어 연습 내일부터 하자. 먼저 가볼게. 어, 그래. 가자. 뭐 먹고 싶냐? 넌 여기서 좀 기다려. 내 주스 한 잔 줄게. 응? 할아버지 제가 할게요. 늙은이가 혼자 살다 보니 이제 조금 기다려라. 자, 마셔라. 감사합니다. 결국 시우너도 농구를 하는구나. 너희 아빠처럼. 이 얘기 들었으면 너희 할머니가 제일 좋아했을 텐데. 네 아빠가 농구 하나는 정말 잘했다. 나나 너희 할머니한텐 유일한 자랑이었어. 그 농구 빼고는 공부도 못해. 말도 안 들어. 하여간 그 속 어지간히 섞였다. 지우야, 넌 그런 거 닮으면 안 된다. 네. 할아버지. 학부모 면담 좀 해주세요. 농구부 들어가려면 필수라고 해서요. 면담? 늙은이가 가봐야 무슨 얘긴지 알아듣지도 못해. 그 학부모들 불러서 돈이나 요구하던 너희 아빠 시절이랑은 딴판일 텐데. 돈 요구요? 코치한테 돈 준 적 있으세요? 아니, 나는 안 줬지. 내 아들은 자기 실력으로 잘할 녀석이었으니까. 부모가 믿어주고 당당하게 행동해야 내 자식도 당당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학부모 면담을 왜 엄마 아빠한테는 얘기 안 하고? 아, 엄마는 바쁠 것 같아서요. 아빠는 일 때문에 부산에 있고. 부산? 거기 연거도 없을 텐데. 지우야, 엄마 아빠한테 확실하게 다시 물어봐.
두 사람 다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 이 할애비가 대신 가줄게. 진짜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나왔어, 엄마. 아들 얼굴 기억해? 엄마는 이 얼굴이 더 익숙하려나. 오랜만에 집에 갔었어. 벽에 엄마 사진이 걸려있는데 엄마 예전 모습 그대로더라. 내가 그리워하던 엄마 얼굴 그대로였어. 엄마, 수고했어. 밖에서 기다릴게. 곧 끝나. 요즘 아빠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셔? 양말 챙겼어? 수건은? 다 챙겼지. 원정 경기라고 무리하지 말고 다치지 마. 근데 엄마 어디 아파? 아, 무슨 쓸데없이 엄마 걱정을 해. 경기 중에 네 생각만 해. 알았어? 알았어. 대영아. 엄마가 대영이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닭살 돋게 사랑은 무슨. 얼른 가. 갈게. 들어가 얼른. 수술 왜 받아? 엄마 깨워. 대영아. 엄마 깨우라고! 엄마 깨워! 엄마 많이 아팠어. 엄마 아팠던 걸 왜 나 지금 아는 건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아무 말도 안 했냐고? 널 위해서였어. 막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 누가 보면 진짜 자식 위하는 부모인 줄 알겠어.
자식! 아빠가 정말 날 위하긴 해? 그렇게 나 위해서 엄마 아픈 거 숨겼어? 그래서 다정이한테 아이들도 지우라고 한 거야? 내 입장에서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 있냐고! 매일같이 술만 마시면서 가족이한다 하지 마! 아빠, 가족 위해서 한 일 없어. 그만 좀 해, 좀! 지금 나가면 부모 자식 여는 이걸로 끝이야! 우영이 아니냐? 안녕하세요. 근데 여긴 무슨 일이야? 어머니 산소가 여기 있어요. 아직 나이도 어린데 안 됐구나. 그래, 그럼 살펴가. 네. 주세요. 제가 드릴게요. 귀찮아. 주세요. 괜찮아. 그래. 오늘이 비일이셔? 네. 우리 집 사람이랑 똑같네. 내 아내도 오늘이 기일인데 몇 년 만인지 몰라. 이 제대로 된 기일 날에 온 게. 왜요? 우리 아들이 나 때문에 엄마 임종을 못 지켰거든. 작별 인사할 기회를 줬어야 했는데 그게 참 후회돼. 그 뒤로는 엄마 기일이라도 이 편하게 인사했으면 싶어서 매번 하루 늦게 왔었지. 야, 올해는 부산에 있다고 해서 오랜만에 제 날짜에 왔는데 부산이라더니 엄마 기일은 챙기고 갔나 보네. 이 꽃은 매번 보는데 이름은 모르겠어. 히아신스예요. 이름 한번 어렵네.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뭐? 꽃말이에요. 미안하긴. 미안한 건 부모지. 여보, 잘 지냈어? 아이고.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그런데 우리 아빠 경기 보러 못 온다네. 서운해? 됐어. 우리 아빠 원래 이런데 뭐. 뭐가 원래 이래? 매일 말로만 위한다, 잔소리만 하지. 자기만 아는 사람이거든, 우리 아빠. 그러던 내가 아버지의 삶을 물려받았다. 세상은 냉정했고 힘든 하루는 술로 겨우 잊을 수 있었다. 시우, 너! 네가 지금 놀러 다닐 때야? 공부할 때지? 그리고 시아,
맨날 친구들하고 싸돌아다니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과연 내 자식이 견딜 수 있을까? 걱정은 커지고 세상에 절망한 만큼 자식을 야단쳤다. 어디 가? 친구 만나러. 빨리 들어와. 그렇게 아이들과 멀어졌다. 나와 아버지처럼. 저 내일 시간 되시면 경기 보러 오실래요? 저랑 시우랑 내일 선발이거든요. 시우가? 어, 그럼 내 시간 내서라도 가야지. 네, 그럼 꼭 오세요. 그래. 아니, 괜찮아. 아니, 괜찮아요. 진짜 가벼워. 네. 자, 오늘 경기 지면 예선 탈락이야. 다들 죽을 각오로 뛰어라. 오케이? 예! 자, 고우야, 홍시우 준비해. 선수 오세요. 가자. 아들 진짜 대단해. 당신이 키웠어. 당신이 대단한 거야. 당신이랑 같이 키웠지. 아!
야, 우영아 또 오늘 진짜 멋있었어. 너도 시우야. 제가 경기하는 모습 볼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셨죠. 다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버지. 미안하다.